돼지발굽과 술 한잔. 춘추시대 제나라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초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제나라의 위양은 초나라를 막기 위해 신하 순우군에게 동맹국인 조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청해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금 백근과 술의 열대를 예물로 가져가게 했는데 이에 순우군은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자 위양이 의아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순우군. 자네는 이 예물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전하,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전하를 뵈러 오던 중 보았던 한 농부가 떠올라 웃은 것입니다. 순우군이 위양에게 이어서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위양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곡한 청이었습니다. 그자는 돼지 발굽 하나와 술한 잔을 놓고는 밭에 오곡이 풍성하고 집안 가득 넘쳐나기를 빌었는데 앞에 놓아둔 것은 적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사옵니다. 다행히 위양은 순우군의 뜻을 알아차리곤 그에게 더 많은 예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순우군은 조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어 초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돈제 1조. 돼지 발굽과 술한 잔이라는 뜻으로 작은 성의로 많은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으려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